요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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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빨간 마스크 공포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울까? 그 뭐야, 빨간 마스크 하면은 저 그거 생각나거든요. 주니어 네이버 빨간 마스크. 그것도 좀 무서웠음. 제가 빨간 마스크 시대예요. 제가 빨간 마스크 세대라 가지고 저 중1 때 막 그런 괴담이 막 돌았어요. 무서웠어 그때. 포마드. 그 세 번 외치면 도망간다 그래서 맨날 외우고 다녔다고. 그때 막 포마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고 다녔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만 존버하는 케이크 만들기와 크로스코드. 언젠간 일본 뭐라고요? 뭐 말이 많은데? 이야, 일본에서 유명한 작가 코다가즈키가 그의 저택 지하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미쳐버리고 일본의 도시 전설에 열중하고 있다며 그는 새 책의 영감을 얻기 위해 일본 신화들을 연구했는데 그는 이들 신화를 읽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그녀가 그를 잡는다고 말했고 경찰은 유명한 작가가 시체로 발견된 뒤에서 귀로 입이 찢어졌었던 것 같고 미친 메모가 그의 집안 곳곳에 있었고 사건은 자살 사건으로 낙인찍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마라고 생각했다. 코다가즈키를 죽인 입 찢어진 여인은 도시 전설과의 불가사의한 유사성을 말아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은 이제 예술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집은 위대한 작가가 한번 미쳐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거기는 미완성된 책과 섬뜩한 메모로 가득 차 있고 자택에는 비밀의 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경비 날이 올 때까지 그의 작품을 훔칠 팬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민간 경비 회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키오, 오늘 밤은 너가 카즈키 저택에서 일할 차례야. 뭐라고요? 사장님, 제가 의심 많은 사람이란 걸 아시잖아요. 저를 거기서 일하게 하지 마세요. 아키오, 어린애처럼 굴지마. 어차피 혼자가 아니야. 더블 시프트야. 세이지는 너랑 같이 야근을 하고 있을 거야. 오늘 밤 제가 다른 데 가는 걸 원치 않는 게 확실해요. 아키오, 우리는 매일 밤 저택에 앉아있는 것처럼 거금을 받고 있어. 그러니 불평 그만하고 너의 일이나 해. 아, 그리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팔릴 때까지는 우리는 그 자리를 그대로 두라는 RN 지시를 받고 있어. 최근 너트 작업이 어질러진 집도 예술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아.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宮殿みたいなもんじゃないか。タスクリストを確認してみるか。 뱀, 그의 목에 걸리지 않는 금목걸이. 다 읽어주니까 침대 누워서 눈 감고 방송 들어야지. 오, 집이 너무 무서운데? 아, 일본 집. 아, 그마키오다요네. 오늘 밤에 일하는 반도 세이지다. 나는 이미 지하에 타스크리스트에 取り掛かってるぞ. 지하실에 있으시다고요? 야, 세이지. 오늘도 같이 일하게 됐다요. 이마카라 체크리스트에 돌아올게. 이 장소의 우와사 들은 적 있을까? 코다산의 메모를 보면 何もかもが不気味だぞ. 왜 갑자기 반말하세요? 怖いもんだから考えないようにしてる. 저도 무서워요. 아, 大丈夫だよ. 妖怪とか幽霊とかそんなものは実在しないから. 미리 볼륨 낮출게요. 大丈夫だよ. 패닉になったりはしないから. 恐怖に 대처する 방법을 知ってるんだ. 어, 뭐죠? 공포에 대처하는 법 뭐죠? 응? 何するんだ? 何するんだ? 歌うんだ. 아까 노래 부르기. 아, 그거 많이 해봤는데 그닥 도움이 안 되던데. 그다라네. 그다라네. 뭐가 커다라다는 거죠? 자, 작업 목록 어떻게 봐? 모든 창이 잠겨 있는지 확인. 체인이 잠겨 있는지 확인. 합기도. 자, 창문이. 아, 이거 무서운데. 집이 근데 너무 무서운데. 집이 왜 이렇게 커? 사장님, 차라리 월급 주지 마세요. 그냥 나 퇴근할래. 집이 너무 큰데? 잠깐만. 이거 비치는 거 맞아? 뭐 불이 안 나오는데요? 불빛이 안 나잖아. 불이 왜 안 켜짐? 불을 켜! 헤이! 김무가 와카라나이 오타기마스 오디가이 파브노. 오디가이 파브노? 왜 합기도를 이렇게 잔뜩 써놨을까? 어,
야씨 무섭다. 제이지가 여기 있어? 지하실 나도 가면 안 되나? 잠깐만 뭐 해야 된다 그랬지? 창이 잠겨 있고 체인이 잠겨 있어? 무슨 체인? 와체인. 체인 와체인. 볼록 체인? 와체인. 무슨 체인? 체인이 뭔데? 어? 거기가 가까대르죠. 거기가 또 가까대르죠? 아! 아씨. 아씨. 아, 나 저거 사람 머리인 줄 알았어. 저거 사람 머리인 줄 알아. 저거 뭐지 저거? 저 추금기? 아, 그림도 또 무서운 거 그려져 있잖아. 어? 애기가 귀신의 어떤 쌉소리를 방어하는. 이 이거 뭐야? 이런 곳에서 사니까 정신병 걸리지. 아, 노래를 부르면 된다 그랬어. 아, 이야, 아, 봐라. 마도, 체크 완료. 마도, 체크 완료.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자, 일단 체크 하나 한 거죠? 어, 괜찮겠지? 예쁜 아기곰 불러주세요. 2층 가야 되나?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 예쁜 입 찢어진 언니.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마치 그리스의 메두사와 같이 당신은 오해받고 있다. 내 이야기, 내 책에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함 문서 추가. 이거 뭐라고 쓴 건가요? 어, 누세. 아! 누세? 갓데르죠? 거기는 가깝다 도어가 아르게도. 갔다 도와가 아르게도. 아키르베키가? 우리たちの仕事はあの場所をそのまま保存することだ. 체크리스트を見て侵入者がいないかどうか確認する. 반도세이지 왜 이렇게 천천히 말해? 뭐 말을 뭐말 엄청 많이 하는데. 뭐 이걸로 뭐야 이게 무슨 번역이야? 무서워. 나 무서워. 뭐야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 뭐야? 아, 이거 일본어 모르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아이, 뭐야, 이거! 말 엄청 많이 했는데! 알, 아, 쳇, 슴, 니, 다. 디자인 때, 또 이거 너? 난다. 知らないのか? 噂だと, あの家は、最古な奴が 自分で デザインしたもので, 秘密の部屋や罠がたくさんあるらしいんだ. まあ, そんなことは信じてないがな. 이치우 기억해두게.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열어도 된다는 거야? 말하는 거. 그냥 두면 되나? 오, 집에 막 칼도 있어. 옆에서 바로 통역해 주고 싶다. 어, 이건 뭐지? 주사기. 건강한 것이 가득한 주사기. 건강한 거 맞아? 주사기 added to inventory. 번역이 참 재밌어. 열린다. 제인. 자, 체인 잠겨 있는지 확인했고요. 아, 여기에 귀신 사네. 딱 봐도 귀신 여기 복인돼 있네. 그죠? 이거 닫아라 다시. 아니, 닫으라고. 아니 안에서 말고. 어디 있는 거 지금? 어, 밖에서 다더라고. 어씨, 왜 뛰는 게 없지? 도망칠 일 없는 건가 그럼? 동전 같은 거 안 들어 있나? 여기도 칼이 있네요. 아, 계란이 나이나. 아, 계란이 나이나.
아이 뭐 귀신이 나오려면 나오지. 왜 또 안 나오면 나 또 더 무서운데? 어 깜짝이야 씨. 어지럽지? 초콜릿이 되어라. 초콜릿이 되어라. 그냥 의미 없는 건가? 이거 보는 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건가? 나올라 말라 귀신이 나올라 어이씨 말라 나올란가. 아이 글을 걸려있는 그림이 왜 이렇게 다 무서움? 어? 이 나무는 실내에서 해도 못 받고 이 나무한테 이거 목숨짓 아닙니까? 마도 체크 완료. 체크 완료. 몇 개 남았어 창문? 저거 그림 중에 나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걸려 있을 것 같다. 환희진님 고맙습니다. 와 이 그림 좀 무서운데 목이 잘려 있어. 여기도 체크해야 되나? 타스크가 뭐 끝났다. こっちは こっちで 行動してるが 照明が 落ちてて 大変なんだ. 아, ほとんど 終わったぞ. 체크한 거 아닌가? 어씨, 어씨 무서워 여기. 아씨. 아けられないな. 어 여기를 확인 안 했나? 이 반대 막 비치는 게 너무 무섭다. 다 본 거 같은데? 안 본 데가 없는 거 같은데? 번역이 영업한 기준으로 되어있는 1, 0 한순으로 번역한 거 같음. 아...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걸 또 한국어로 바꿨다? 그러면 되게 어색해지죠? 예, 쫄보 선우야 뭐가 많이 무섭니? 아니야 어기라레나이노 한 번도 안 무서워. 아 이 말 하면 귀신 나오는데 나올 타이밍인데 지금? 참아야지. 무서운 거 같아. 무서워. 아니 나 창문 아니 모든 창을 어떻게 다 확인해 세상에. 창이 몇 갠데 이 집 왜 이렇게 넓고 큰데. 나 그냥 여기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나? 세이지 씨랑 같이 있으면 안 되나? 세이지 씨 같이 있어줘. 창문 다 확인했는데? 어 아니네?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임? 이거 뭐임 이거 뭐임 이거 뭐임? 우와! 뭐야 이건? 칼에 찔린 장난감? 챙겨. 이건 뭐죠? 빨래에 널어놓은 건가? 일단 창문 확인. 와 아궁이가 있는데요? この窓は大丈夫だな. 이 창문은 괜찮습니다. この窓も大丈夫だな. 이 창문도 괜찮습니다. 아, 창 아직도 남았어? 안 본 창이? 어? 꿈에서 다시 만났어요. 정말 진짜 같은 느낌이었어요. 와 글씨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꿈 문서 추가.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아직도 확인 안 한 창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어느새 거기가 가깝대르소? 더 귀신은 안 멋져. 이건 하의 저주 혹은 심령술. 창문을 어디서 더 봐야 되는 거지? 여기는 확인이 안 되는 창문이고요. 이건 뭐야?
밥그릇 하나? 단 하나? 왜 있어? 왜 있니? 일본식 고급 주택이 진짜 문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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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있음. 기릴티 겁나 쉬워. 아, 그래요? 가기가 가깝대르소. 가기가 가깝대르죠. 문을 많이 만드나? 오, 방금 뭔가 보인 것 같은데. 여기? 아, 마도. 체크 완료. 창문. 체크 완료. 여기. 다 한가? 다 했나? 다 했나? 어, 다 했나 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어, 체크 다 했나 봐. 다 했나 봐. 이제 저기 내려가면 되나 보다. 여기가 선반님 집인가요? 우와, 넓다. 저는 여기 안 살아요. 여기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 아, 근데 이거 이 집 공짜로 주면 좀 생각해 볼지도. 일본도 집값 되게 비싸지 않나? 이 정도 넓이면은 이거 막 그 도쿄 이런 데면은 어 그럼 귀신 좀 나와도 좀 괜찮을지도. 뭐야? 무전기를 하면 되나? 나 다 한 거 아니야? 뭐야? 나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방금 뭐지? 어? 아, 뭐가 있었나? 아니, 나 창문 다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없는데? 뭐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안 뜨는데? 뭐야,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체크 다 했어. 세이지씨, 저 연락 좀 주세요. 버그는 아니겠지? 뭔가 아까보다 더 어두워진 것 같기도 하고. 세이지씨! 저 체크 다 했거든요. 하라는 일 다 했거든요. 그릇은 왜 자꾸 구경시키는 거야? 뭐야 이거? 응? 어? 그릇은 자꾸 왜 보라고 그러는 거야? 어? 그게 아직 제 목에 있어요. 이게 아까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물이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없었어. 파인애플! 파인애플! 어? 이파리! 이파란 이파리! 없었다고! 갑자기 왜 나오냐고! 있었다고? 거짓말 치지 마!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파인애플! 없었어! 없었다니까? 이게 있었다고? 어, 없었거든요? 아니, 파인애플이 있었다고? 거짓말 치지 마요. 잠깐만, 저기 뭐 열렸거든? 저기 이거 열린 거거든요? 지금? 여기 뭔 방이었지? 여기 체인방인가? 아니. 잠깐만. 왜 화내요, 엉엉엉엉이? 잠깐만, 저기 빨간 마스크? 아유, 내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냐고. 어? 파루마! 아니, 이거 내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냐고. 아니, 세이지씨!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좀 와주세요. 예? 아니, 세이지씨! 아, 이거 내가 확인해야 돼? 어, 계속 보고 있으면 익숙해짐. 어. 익숙. 아이고. 아이고, 익숙하다. 괜찮네. 하이루. 어라? 어? 아, 무슨 일이라고! 아, 개우마. 오케이, 괜찮아. 어차피 이거 가 봐야 되는 거겠지. 아, 나 이렇게 힘든 선택을 나를 시키는 게임들 너무 잔인하다 생각해. 어? 이렇게 힘든 선택을 나한테 강요하는 거 어? 너무 잔인하다 생각해. 정말로.
하지만 그만큼 용기가 강해지는 거겠지요? 가보자. 붙어보자, 맞붙어보자. 이봐요, 누구세요? 誰なんだ? 네? 몰라요. 연예인병 있나봐. 넌 너 때 이게 맞아? 번역이? 번역이 이게 맞아? 난 너 때 이랬는데. 난 너 때가 무슨 뜻이죠? 뭐라고? 이건데. 난다 때가 모임 이건데. 나 난다 때 갑자기 근데 냅다 야 야발 어 오케이 야 이거 번역이 진짜 개웃기네. 오 왓다시가 키레이 데스까? 와 이거 나 중딩 때 들었던 그 빨간 마스크 괴담 그 자체인데? 내가 예쁘니? 여기서 예쁘다고 대답하면 너도 예쁘게 해줄게 하고 입을 찍고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 뭐 내가 안 예쁘다고 하고 죽여요. 즉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포마드. 질문 자체가 그 함정 질문입니다. 예쁘잖아! 예쁘다고 해줘라! 어? 여기 귀신 조명도 있고 나만큼 예쁜 귀신이 어딨는데 저 예쁘다고 해줘라! 예쁘잖아! 어? 지금 무서운 교복도 입고 어? 귀신 조명도 달고 나도 귀신이야 귀신! 예쁘다고 해줘라! 오케이 예스. 아키로! 오이! 아니 내가 전화할 때는 안 봤더니 오잉? 오이, どうしたんだよ? なんで返事しないんだ? 난다 때. 見たんだ. 女を 見たんだ. そして 質問してきたんだ. 어? 예스라고 하니까 살려준 건가? 何を 言ってるんだ? 停電があって 発電機の 調子が さらに 悪くなったみたいで 電気が つかないんだよ. お前は分かってないんだ。俺はあの女を見たし話したんだ。あれは口裂け女だ。 근데 입은 안 찢어 있던 것 같았는데. 난다って? 侵入者の 可能性があるから こっちに来て 発電機を直すのを 手伝ってくれ。 その女のことは 後回しだ。 이제 달리기 생겼네. 야, 근데 우리 사수 무섭네. 귀신 봤다니까 모르겠고 와서 발전기나 고쳐. 리얼하네. 귀신 같은 건 모르겠고. 마스크 쓴 거 아니었어요. 코로나에서 마스크 썼지 않은. 아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좀 어두워졌는데. 여기 이제 희미한 조명도 다 지워졌다. 이거 스태미나가 따로 있네. 자, 일단 내려가 볼까요? 좀 무서운데, 살짝? 나 세이지, 지하실의 도어의 카기 かかってるから. 갑자기 야 세이지라고. 급발진의 주인공 자꾸. 어? 모시모시, 세이지, 聞こえるか? 자 이거는 아예 스크립트 오류가 나버렸는데요? 그죠? 이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인트로 때 나온 말이고 지금 모시모시 한거 보니까 여보세요 거기 있어요? 뭐 이런 이 정도 말한 거 같은데? 지하로 내려갈 방법을 찾아야 되네요. 세이지씨 부딪히게 가버렸어! 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많어? 뭐 이렇게 많어? 난다 때? 뭐야 이게 갑자기 뭐야 이게 개무서운데? 야, 입을 부자기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이거 나 초딩 때 생각나면서 개무서운데?
이거 뭐야? 이건 비닐봉지를 어디서 이렇게 큰 걸 구했대? 아니 커튼을 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 어떻게? 뭐 하고 있는 거니? 주인공은 왜 이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안 하죠? 이거 지금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운데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럼 나도 아무렇지 않아야지. 네가 안 울려면 나도 안 울려. 어? 여기 뭐 숨겨진 방이 있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야, 이 방은 되게... 왜 또? 왜 자꾸 문을 잠궈? 노래 불자. 유. 노래를 불러볼까? 요즘 제일 뜨는 노래가 뭔가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가족의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살해됐는데 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인 4인 가족입니다. 한 가족 멤버는 살인을 목격했고 다른 가족 멤버는 살인범을 도왔습니다. 이거 논리 퀴즈인데 이거 번역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거 믿고 풀어도 되나? 살인사건 목격을 가족한... 아니 살인사건을 목격한 가족 멤버와 살인범을 도운 가족 멤버의 성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오케이 알았어.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는 멤버와 목격자는 같은 성별이 아닙니다. 가족의 막내와 피해자는 같은 성별이 아닙니다. 살인범을 도운 가족 멤버는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에서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목격자는 일단 그러면 딸이나 엄마예요. 그죠? 목격자는 딸이나 엄마고 살인범을 도운 가족 멤버는 피해자보다 목격자가 딸이나 엄마. 가족의 막내와 피해자는 같은 성별이 아닙니다. 살인범은 어느 가족 멤버일까요? 지연이는 쉬는 시간에 울었습니다. 왜 울지? 잠깐만. 목격한 가족 멤버와 아 헷갈려. 이거 종이에다 쓰면서 좀 풀어봐야겠는데? 다시 간다. 김밤바지 수첩 노트. 중얼중얼. 자 마더 엄마, 아빠, 아들, 딸 있고 일단 목격 멤버와 살인범을 도운 멤버 성별. 그러니까 목격 멤버, 살인 멤버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엄마, 아들이거나 그죠? 엄마, 아들이거나 아빠, 딸이거나 아들, 딸이거나 그죠? 세 가지 경우의 수죠? 더 있나? 목격자랑 살인자가 같은 성별이 아니니까 이거 세 개야. 이거 세 개야. 그죠? 엄마, 아들, 아빠, 딸 아니 엄마, 아빠, 딸, 아들, 딸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엄빠, 아딸, 들딸. 그리고 아들, 딸이 누가 뭐 오빠고 누나인지 이런 건 모름. 가장 나이 멤버가 많은 멤버와 목격자는 같은 삼벌이 아닙니다. 아빠가 제일 나이 많아요. 아빠가 나이 제일 많고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엄마랑 딸인 거죠?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엄마랑 딸이야. 그러면은 살인범은 아빠거나 아들이네요. 아, 맞나 지금? 지금 헷갈리는데? 가장 가족 중 나이가 많은 멤버와 목격자는 같은 삼벌이 아닙니다. 가족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멤버와 목격자. 그러니까 아빠랑 일단 엄마가 살인했고 아빠가 목격하는 그런 게 없는 건가? 머리 아픈데? 가족의 막내와 피해자는 같은 성별이 아닙니다. 막내는 이제 아들 아니면 딸이죠? ABCD로 바꿔서 해볼까? 살인범을 도운 가족 멤버는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잠깐만 2번이 왜 이렇게 헷갈리지?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와 목격자는 같은 성별이 아닙니다. 가족 중 가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빠야.
아빠와 목격자는, 그러니까 목격자는 딸 아니면 엄마야. 목격자 딸 아니면 엄마야. 즉 막내와 피해자는 배야. 그냥 가족을 모두 감옥에 넣는 것은 어때요? 아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딸이 막내가 되고, 막내는 살인범이 아니고, 아 잠깐만, 아 헷갈려 씨.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제가 범인이라고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거의 나왔어. 아들이 피해자가 맞는 것 같은데? 아들이 피해자고 딸이 막내고 아빠가 살인범이고 딸이 목격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말이 다 맞지 않나? 아닌가? 아 헷갈려, 머리 아파.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와 목격자는 같은 생물이 아닙니다. 아빠, 딸, 아빠가 살인범, 딸이 목격자, 아들이 피해자,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다 안 저거 돼. 사건 해결? 이거 오케이 엄? 이 사람이 딸입니다. No. 아빠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No. 아빠가 살인범. Yes. 사실 재혼한 거라 엄마가 딸보다 나이가 어림. 아니네. 아니네. 자 그렇다면 부지범 찍기. 엄마가 살인범. Yes.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살인자는 엄마였다. 열쇠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문에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바닥 이거 뭐지? 갑자기 퀴즈를 하나 푸니까 공포심이 사라졌는데? 무섭지 않은 걸? 머리를 잔뜩 쓰고 나니까 이성이 약간 되살아난 그런 느낌? 공포심에 눌려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머리를 한번 쓰고 나니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열쇠 어디다가 쓰는 거지? 어디가 잠겨 있었지? 여기 지하 가는 거 가면 되나? 오. 왜 이렇게 어두움? 또 어두우니까 살짝 무서운 것 같은데? 필살기, 그래픽, 밝기, 최대. 고작 이 정도로 날 무섭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아직 멀었군. 바빠 세 형님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어? 세지? 고코니 이르소? 마타쿠 도어가 록크 사레테 데라레나쿠 나타카 키묘나 코토가 오코테르 나 무센키 모 키노우 시나이 시 슈리 스루카. って言ったじゃないか。悪いが、俺はもうここにはいられない。やだ、助けてください。僕もここを出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は？뭐라는거야？더무서워오히려책읽는말투나오니까뭘알겠다야뭐라그런거죠？가면안돼날구해줘야지뭐이런말한건가？아けられないな。아けられないな。위층에 머리 뒤에? 더 잘 보이겠다. 머리 뒤에? 권종룡님 감사합니다. 머리 뒤에? 선반은 이 게임을 무서워한. 너무 느려. 오이주분이 감사합니다. 아니 별로 안 무서워. 지금 해야 될 게 뭐지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건가? 위층에 머리 뒤에? 머리 뒤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건가? 아까도 진짜 이거 있었나 근데? 파인애플? 아닌데 없었는데?
이건 그대로 잠겨 있는데?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뭐지? 아니 근데 아까 그 세이지 씨가 한 말이 번역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내가 왜 여길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훈수? 훈수 컴온 훈수 알아요? 알면 알려주세요. 이 게임 보니까 2021년 12월에 나온 거라가지고 그렇게 막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사실 모름? 뭐야 아는 것처럼 어? 훈수? 여기 이렇게 해놓고 사실 모름? 여기 뭐 열쇠가 들어있나? 그림 방 책장에 작은 흉상 있어요. 아 그래요? 작은 흉상? 아 요런 거? 아 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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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뭐 절대 몰랐겠네. 열쇠랑 도끼를 주는데요? 도끼? 아키오,無線を直したぞ。歩いてるのが聞こえるが、鍵を探してるのか。 야, 우냐. 이제 별로 안 무서워졌어. 방심했다. 아, 나 너무 방심했다. 아, 나 언니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나 오목해 나 너무 설레잖아. 아, 잠깐만. 아, 나 지금 어깨 뼈 약간 뼈 삔 것 같아. 아, 나 지금 여기 어깨 뼈가 너무 아파. 어, 너무 갑자기 놀라가지고 아, 어깨 근육이 아픈 건가? 아, 나 너무 아파 지금. 아, 순간적으로 몸이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가 펴지면서 아, 여기 너무 아파. 언니 보고 싶었어요. 이제 복귀인가요? 이마 가기 얻었다 도고로다소. 맞다. 다리가가 기코일소. 시간을 알고 오도다. 빨리 고치니 기대. 아니 누구 맘대로 자꾸 야발하는 거야. 아니 누구 맘대로. 아니 누구 맘대로 자꾸 욕을 갖다 먹는 거야. 공포게 나 부산 처음 본. 개웃겨. 욕한 다음에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러네. 잠깐만. 아, 나 이제 왼팔 너무 아프다 근데. 아씨 깜짝이야 너무 깜짝 놀랐네. 잠깐만 지하에서 이 열쇠가 저 지하실 열쇠인가 그럼? 아 이거 e스포츠 부상이에요. e스포츠 부상이에요. 아 이거 산재되나? 아 나 어깨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 사장은 산재 못해요? 아 이거 문 왜 자꾸 열려 무섭게. 이것도 버그 같은데. 뭐야 갑자기. 어? 뭐? 아 이번엔 안 무서웠는데? 뭐야? 어, 열렸다. 거기 세비지. 어 어디 갔어? 그녀는 여기 있어. 이건 꿈이 아니야. 속삭임이 들려. 그녀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어? 저기 있다. 숨어 있다. 방송 보는데 시끄럽네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유심히 감사합니다. 호마드. 어? 호마드. 아저씨. 우와 힘 너무 세. 힘 너무 세. 나한테도 오나?
포마드. 이제 세이지쿤 빨리 손바닥에 개견 쓰세요. 빨간 마스크엔 그게 직방임. 그것도 먹혀요? 포마드 3세번 아니었어? 헐. 난 살아야 돼. 난 살아야 돼. 잠깐만,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왜냐면 뭐 힌트 같은 것도 없는데 이번엔. 계피사탕 던지자. 계피사탕 좋아하니까. 아, 도끼를 들고 있으면 되나? 길들이면 됨. 아, 도끼로 저기 체인을 부셔버리면 되겠다. 그죠? 열쇠가 아니었어. 도끼로 끊어버려. 쇠사슬 도끼로 끊어질 만한 그런 느낌의 쇠사슬이야. 자막 끄고 일본어만으로 들으면 살 수 있다. 이거 도끼. 아, 이거 아니야? 아, 도끼를 끊어 그냥.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거는 그냥 다리 좀 들어가지고 넘어가면 되잖아. 애초에 이게 잠겨있다고 뭐 이거 상호작용을 하려 그러는 게 어이가 없네? 아니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건가? 그럼 도끼는 어디다 써? 파란 마스크 데려와서 소개팅 시키는 건 어떨까? 둘이 소개팅하면 큰일 나요. 계속 내가 이뻐요? 나 잘생겼어요? 계속 이러다가 어? 서로 짜증내고 주선자 죽이러 간다고. 주선자만 둘 죽는 거예요. 어? 아까 이런 체스가 있었나? 어, 있었던 것 같아. 거기에 호화로운 여성이 있었고 온 마을의 남성이 모두 그녀를 갖고 싶어 했고 그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일본 전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사 지도자일 것이었습니다. 매우 질투심이 많은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마을에 나가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얘야, 내가 아름답니? 얘야, 내가 아름답니?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한날은 군사 지도자가 일찍 돌아왔을 때 그는 아름다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키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외도에 대한 벌로 남편은 그녀의 입꼬리를 귀에서 귀까지 잘랐습니다. 이게 그건가? 원래 내용인가? 뭐, 내가 읽은 건 이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so serious? 아,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아니, 조커도 입 찢어졌잖아요. 다크나이트 안 봄? 너무하네. 영화 성대모사 한번 했다고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저 훈수 찬스 한번 더. 뭐죠? 이번에 어디 가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30분짜리 게임은 아니었다. 아니 이거 앞으로 내가 그냥 플러스 1시간 계산하고 봐야겠다. 체스판 있던 곳 옆에 서랍이요? 여기 안 열렸던 건데? 계란이라이너. 거기가 가까때르죠? 어? 아, 여기! 디스크를 올려놓을 수 있어. 어, 이러면 여기가 열리네. 이거는 뭐 그냥 수집품인 것 같은데? 노래 뭔가 무서워. 헐, 이 노래? 아는 노래예요? 귀여운 노래라고? 동요야? 도토리 대굴대굴 굴러간다는 내용의 동요임. 원래 이런 동요 같은 거 무섭게 부르면 좀 무서워. 뭐지? 어디로 가야 되죠? 저기는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이 주사기랑 도끼는 어디다 써먹냐? 도끼로 그냥 귀신 때려잡는 건가? 도끼 있으면 이길지도? 그냥 인간보다 조금 강한 정도인 것 같던데. 도토리 굴러갑니다. 그냥 불러도 무서운 동료 섬지박이. 아니 이걸 듣고 잠에 들었다니 어릴 때의 와타시 무어? 고맙습니다. 섬지박이 안 무섭게 부르면 안 무서워요. 무섭게 부르면 무섭고. 선반님이 길치인 것도 있는데 방 구조가 비슷비슷해서 너무 헷갈려. 아니 여기 방 구조 자체는 이제 알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 게임 힌트를 안 줘. 지금 1층에서 아니 지하실에서 그 동료 죽은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없어. 뭘 원하는지 모르겠네. 지하로 일단 다시 가봐야 되나? 한국이면 사실 빨간 마스크가 기구하게 죽은 처녀 귀신이라 한 풀어줘야 함. 다시 지하? 지금 이 흐름상 흐름상 저 뭐야 그냥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람 죽은 거까지 봤으니까? 그죠? 아 여기 열쇠가 있었네. 아 씨. 아 이러니까 진행이 안 됐구나. 저런. 그래가지고 저기 서랍을 열어야 되는 거구나. 어 열린다. 문이 닫혔어. 지붕에 올라가서 피신처를 써야 돼. 오케이 열쇠 챙겼고 내가 찾았어. 계속 살 방법이 있어요. 내 이론이 맞다면 그녀를 희생자의 피로 공격한다면 그녀는 지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 희생자의 피는 찾을 수 있지. 왜냐면 저기 희생자가 있으니까 지하실에. 그죠? 세비지씨가 빨간 마스크한테 죽었잖아. 그래서 주사기에다가 피를 담은 다음에 걔가 오면 피를 뿌려가지고 공격하면 지옥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근데 여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짐? 여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지? 사장님이 바뀌었나 여기? 자주 오던 데인데 여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지? 쓰는 거임? 잠깐만. 도끼 어떻게 쓰는 거? 에이 도끼 어떻게 쓰는 거임? 도끼 어떻게 쓰는 거임? 도끼로 공격하라고.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임? 일단 튀어야 되나? 이 아야 나 죽었어. 체크 포인트가 어디지? 저거 체력이었네. 이거 그리고 물약이었네. 체력 물약이었네 이거. 그러면 일단 피를 묻히고 그 다음에 위로 가서 죽이는 건가? 아니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데 왜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럼 일단 열쇠 생겼으니까 저기부터 가보자. 아니 이것도 사용이 안 된다고?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뭘로 연다는 거야 그럼? 일단 내려가는 게 맞나 본데? 튀면 튀어지나? 네. 아타시가 키레이? 어, 왜 자꾸 이상한 소리 나? 다시가 키레이 됐어요? 일단 도끼에 피를 붙여. 그리고 비켜요.
뛰어 뛰어 뛰어. 여기가 아니구나. 아니 개느려. 아니 무슨 보안 업체 이런 거 아니야? 평소에 운동을 안 하나? 개느려. 개느리고 체력도 더럽게 없어. 아니 무슨 야 한 5m 뛰고 힘들다 그러냐 얘는? 아니 이거 안 열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어?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왜 안 열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천장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나? 일기. 아 이거 모르겠는데. 여기가 다시 열려. 여긴 처음 보는 방인가? 처음 보는 방이네? 이건 또 뭐야? 이거 뭔가 있네? 고블린들은 그 그림을 정말 좋아해요. 이 그림인가? 세상이 불에 타고 있는 그림인데? 아니 이거 이건 뭐지? 문인가? 이거 뭔가 퍼즐인데? 고블린 얘네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지? 나 빼고 다 알아? 무슨 그림 말하는 거지? 뭐야 이게 뭔데? 다 모르는 것 같은데? 다 그냥 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나도 암. 나도 암. 아 밑에 빨간 중간 초록 위에 파랑? 개 쉽네. 아니 이렇게 쉬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온다. 잠깐만. 뭐야? 갑자기. 어까 노노용. 나 한다. 뭐 오다가 말아. 뭐 안 열리는데? 뭐야? 괜찮아요? 도끼 있어야 되나? 아닌데? 이거 손으로 들진 않는데? 이러니까 또 바뀌었네? 갑자기 절단기? 뭐야 이거? 뭐 이게 근본이 없냐? 아 이제 절단기로 저기 자물쇠 절단하고 가면 돼? 근데 진짜 어이없다 그죠? 그냥 발로 넘어가면 되는 거를. 이걸 뭘 절단기를 필요한다고 도대체가. 애기들도 넘겠다 이 정도는. 지붕으로 간다고? 응. 까마귀 왜 이렇게 많음? 이거 완전 미로인데 여기? 이거 완전 미로인데? 저쪽으로 가야 집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 오케이. 이 아래로 못 지나가나? 기어가기. 예스. 슉. 나 뭐 디그다야? 무빙이 뭐 이렇게. 속설에 의하면 그녀는 죽은 후 그 여자는 복수의 정령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한지 묻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녀는 긴 가위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네라고 말하면 그녀는 입꼬리가 귀에서 귀까지 잘린 것을 밝히고 질문을 반복하실 것입니다. 만일 개인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녀는 무기로 그들을 죽이고 네라고 대답하면 자신의 외모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들의 입꼬리를 자를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이랑 똑같네요. 이쁘다 그러면 입 찢어 죽이고 아니라 그러면 그냥 죽이고 건강한 것이 가득한 주사기. 이거 돌리면 어디 문이 열리는 건가 보네. 빨간 마스크는 2층 이상 모솔 나오는데 지붕 오면 고중오리 알아들어. 진짜 빨간 마스크 만나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 올라오면 안 되는데 어리둥절. 동그리 고로 고로 동그리 고 노래한다. 대사 다이헨 그 시절의 흑정 이야기가 나라를 건너서까지 퍼진 게 좀 신기해.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좀 임팩트 있었어. 빨간 마스크가 진짜 센세이션 했거든요. 솔직히 빨간 마스크 이후로 괴담이 그 정도 파괴력을 가졌던 건 난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진짜 전 국민이 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괴담은 빨간 마스크가 고요한 밤 고 私가 마다 기레이? 여기 저로 넘어가면 되나? 근데 뒤로 갈수록 좀 무서웠었죠. 대피 사탕 개간 코마드까지 그렇다 치는데 총천연색 마스크의 인정은 좀. 그렇게 뇌절을 하면 원래 사람들은 아름다울 때 놔주지 않습니다. 꼭 뇌절을 한 다음에 불쾌한 이별을 해요. 슝? 나 지금 여기서 근데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씨 담겨 있어. 갑자기 미로 게임 됐네. 열쇠 뭐 이런 데 있나? 여기에 뭐 열쇠가 있나? 오 저기 있다. 이거 도끼. 아 열쇠로 또 못 열어? 아씨 열쇠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그럼. 저기 큰 진열장 같은데. 슈! 탈출. 오케이, 오케이. 으이! 슈! 이러면 모른대요. 아니 도끼로 때리면 안 되나? 도끼가 있잖여. 저기서 열쇠를 구해야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열쇠 너무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찾기가 힘듦. 집이 근데 이렇게 넓었나? 옥상이 이렇게 넓을 정도로? 집 옥상에다가 도대체 왜 이런 미로를 만들어 놓은 걸까요? 여기 아까 온 거기고 결국 갈 곳은 저기밖에 없다는 건데. 하이 제가 보여요? 보여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절로 넘어가서 저걸 돌리면 이게 열릴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반 열렸으니까 저기를 돌파하는 것이 정답이겠지 뭐. 저기서 열쇠 두 개를 어떻게 찾냐 근데? 와타시와마다 키레이?
그치, 이쁘냐 물어보는 거죠? 답정너의 시초가 아니었을까? 미안해요. 아니 잠깐만, 길이 이거 아까 그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뺑뺑이 돌면서 뭔가를 취하는 데가 맞는 것 같은데. 이든가 모자 버렸다 와타시와 마다 키레이 둥디다 두다 다쿤다 와타시와 마다 키레이 슝. 야 이거 그만하자 이거. 아니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목표를 잡고 거기를 도전을 할 텐데.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어딘지를 모르겠네. 저기 조그만 테이블 저긴가? 저기 위에 열쇠가 있으려나? 여긴 없고 일단. 일단 여기서 어그로 끌어. 어그로 안 끌어도 되겠는데? 어, 그렇다. 그쏘! 슝? 오, 와, 아, 왜 거기서 나와? 저기에 열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겠죠? 일로 와봐요, 일단. 이쪽으로 와요. 없어. 아씨, 어디 있는 거야? 뒤? 아 열쇠 찾았다. 됐다 됐다. 여기였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미 깼구나. 저기서 이제 뒤에 저 작은 상자 열면 됨. 근데 왜 또 여기서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쏘! 그쏘! 뚜루뚜뚜뚜뚜뚜루 그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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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 사람! 어? 아 이제 저기서 안 비키네? 이쪽 라인으로 안 오는데? 좀 목숨을 걸고 뒤져야겠는데? 권종훈님 왔습니다. 그냥 돌진! 그치 여기서 안 비켜. 열어. 그럼 여기서 또 열쇠가 나오고 그리고 반대로 넘어가서 아 이제 또 저길 막네? 넘어간 거 아니요? 그쏘!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다시 넘어가서 달려 여기 열고 이거 끼리 돌려서 저 가운데 문 오케이 오픈했고 자 미드 오픈 시켰고요. 이제 돌아가서 정면으로 나가면 됨. 더 어두워졌어. 와 이거 점점 어두워지는데. 포마드 왜 이렇게 어둡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수준인데 거의? 아 출구가 아니라 그렇구나.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 이제 예쁘나요? 아이템 사용. 그건 바로 피의 도끼다. 다음에 마사카. 도끼 꺼내니까 어 설마. 다음에 마사카. 놀라는데?
경비원과 몇 번이나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경찰은 카즈키 저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파견되어 그날 밤 저택에서 일하던 경비원 두 명 중 한 명인 반도 세이지가 네 차례 이상 찔리고 여러 골절을 입고 사망하였고 옆에 도다 아키오도 의식불명에 피 묻은 도끼가 옆에 있었고 그는 신문을 받을 때 입지자진 여인 악마가 그들을 덮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당연하게 이 말을 믿지 않고 용의자 취급을 했습니다. 검시 결과 반도 세이지의 시신 상처는 도끼에서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아 오히려 살인범 취급을 당했네 주인공. 그렇게 해서 끝났네요. 땡큐 포 플레잉. 어 빨간 마스크인데 원래 그 이름을 안 쓰려고 찢어진 입 이런 걸로 바꿨네. 하지만 누가 봐도 빨간 마스크 게임인데. 자, 빨간 마스크 공포 게임 해봤고요. 조금 무서웠다. 조금. 근데 마무리가 너무 허접하네요. 그죠? 마무리도 허접하고 애초에 그냥 이렇게 도끼질 할 거였으면 어? 그냥 그 자리에 처음에 도끼질 했으면 됐잖아.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조금 무서웠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뭐야? 뭐 끄는데 뭐 이렇게 초를 이렇게 세는 게임도 처음 보네. 오 끈다고.